안녕하세요. 서울예고 첼로 마스터즈의 리더이자 편곡자 박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섯 명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개학식에 또 이렇게 다섯 명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개학식인데도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뭐죠? 바로 아웃박 상품권입니다. 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션을 드릴 건데요. 미션을 통과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 통과하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 나는 잘하자. 못 먹을 것 같아. 저희가 오늘 화성학소 웨이플 받는 이제 음악 전공생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이분께서 종을 칠 거고요. 그래서 틀리는 개수를 저희가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근데 안 틀렸는데 제가 틀렸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그 만약에 아웃백 사시는 걸로. 저희 첫 곡으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가겠습니다. 음도 틀렸어요? 아 이거 이거 기준점이 아 기준점이요? 그냥 관객 입장에서 이제 아. 불편한 음을 들으면 치는 거라서 피아노 들으세요? 아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현악기가 이게 어렵거든요. 아, 특히 첼로는 이게 간격이 네, 간격이 네. 아. 여기는 이런데 여기는 이래요. 맞아 맞아 진짜 오심까지 실력이니까 네. 아. 1단계 그럼 저희 통과인가요? 1단계 통과. 2라운드 악보는 디컬2의 탱겐입니다. 아 자신 있으시죠? 사실 저희 맞춰본 적이 거의 없어갖고
그 전과로 틀려가지고. 아이 그거 그때 치셨죠. 모르는 노래여서 악보 보고 이렇게 알아야 돼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케이. 명성을 되찾았어. 대망의 3라운드. 아 저희가 원래 오늘 안 온 친구로 4명이 라라랜드 곡에 들어가는데요. 가운데 계신 3분은 초견으로 지금 하는 거라 매우 난항이 예상됩니다. 초견하는 소감. 무서워요. 좀 봐주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럼 라라랜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아웃백 받는 건가요? 네, 성공입니다. 와! 잘 맞겠습니다. 잘 맞겠습니다. 저희가 판단 미스인 것 같아서 추가 라운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가 있죠? 이제 10만 원 더 추가돼요. 오! 오! 또? 근데 여기서 멈추면 뭔가 쫄 느낌이라. 맞아요. 쫄은 지금 서울 예고인데 좀 안 맞지 않나. 아니 난 졸업생이긴 한데. 이제 추가 미션으로 서울역에서 피크닉 좋으시니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도 하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묶어 더블로 가. 기회는 단 한 번이고 아, 네. 5번 이상 틀리면 유효가 됩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네 명 너무 감사하고 저까지 다섯 명 저한테도 감사하고 저희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연 날까지 더욱 최선을 다해서 귀엽지만 프로페셔널한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나? 진짜 좀 진짜 좀 심각한 거 있을 것 같아. 다음 레슨 때 호천 쌤 앞에서 춤추기. 오. 어? 아 근데 이건 호천 쌤 그 의견도 들어봐야. 호찬 쌤이 뭐 얘기했을 때 뉴진스 할 거예요. 연습 많이 했죠, 다들? 뉴진스 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다.